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. 오늘은 틀리는 것도 습관이다 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. 틀리는 것이 습관이다 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 또 어디서 적용되는 거에 대한 건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쉽게 알고 내가 조금 다시 자기 점검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습관이란 우리가 이제 뭐 악기를 불 때도 되고요. 아니면 그냥 우리가 숨 쉬는 호흡을 했을 때에 대한 습관도 있고요. 연주를 할 때 습관도 있고요. 또 틀리는, 연주를 막 많이 하다 보면 막 틀리는 그런 것들도 되게 이제 습관처럼 되게 이제 막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잖아요. 그쵸? 근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연주를 할 때, 내가 악보를 보고 처음에 연주를 했을 때 계속 내가 틀리는 거, 그거에 대한 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. 악보를 내가 처음에 악보를 보잖아요, 그쵸? 악보를 처음에 딱 봤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불어요. 반주기를 악보를 처음에 보면요, 그냥 불어요. 틀리든 말든. 네. 근데 그를 불다 보면 내가 처음에 개명창이나 아니면 내가 이 악보에 대한 거를 신중하게 내가 검토를 했던 사람들보다는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틀릴 확률이 더 많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악보에 대한 내가 얼마만큼 그거에 대한 걸 공부를 했고 얼마만큼 그 악보가 나한테 익숙한지 그런 게 전혀 그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. 그래서 내가 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틀려요. 그러면 그 틀리는 거를 그냥 넘어가요. 다음에 또 불잖아요. 또 틀려요. 또 틀려요. 또 틀려요. 이 틀리는 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. 한번 틀렸던 데는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한번 틀리지 않게끔 처음에 악보를 보고 내가 악보를 딱 보고 반주기를 딱 보고 딱 하자마자 아 이거 연주를 해야 되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, 악보 반주기 딱 보면 딱 멈춰도 있기도 하고, 또 악보 보면 딱 이렇게 악보 볼 수도 있잖아요. 그쵸? 그 딱 본 상태에서 뭐냐면, 아, 여기에는 조표가 뭐가 붙었구나. 아, 몇 분에 몇 박자구나. 아, 어느 정도 템포를 해야 되는구나. 예,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고, 두 번째는, 아, 악보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. 아, 어디에 임시표가 붙어 있네. 아 어디 부분에 아, 박자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내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아니면 별표를 치거나 해서 내가 그런 부분들 아, 충분히 틀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명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이 악보 딱 보고 아 솔라시도 솔도레미파 뭐 이렇게 개명 내가 이 악보를 보고 개명을 좀 한 다음에 최소 못해도 10분 정도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. 그렇게 하고 연주를 해도 틀려요. 근데 이런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연주를 해버리면 미스가 계속 나잖아요. 그런데 그 미스가 해결이 되지가 않고 뭐 몰라요. 두 번째 했을 때 거기가 안 틀렸을 수도 있어요.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결정적으로 연주할 때 그 부분이 틀려요. 그게 신기하게 뇌가 그걸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가 봐요. 그래서 이제 악기를 처음에 내가 연주를 딱 하려고 악보를 딱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그 악보를 천천히 연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박자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개명 아 이렇게 음정이 가는 거구나 그리고 아 임시표는 어떤 게 붙어 있는 거구나 몇 분에 몇 박자구나 그런 거 있죠. 아 조표 이건 무슨 어떤 메이저 곡이거나 어떤 마이너 곡이거나 그런 것들을 알고 연주에 들어가야지 내가 한층 올라갈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주 전에 내가 조금 더 좀 검토를 좀 많이 하고 조금 내가 이거 악보를 읽어도 좀 봐보고 내가 따라 불러도 봐보고 그 다음에 체크도 좀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연주를 하게 되면 틀리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요. 네, 실수로 끝낼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틀리는 게 습관이 돼서 그 틀리는 게 그냥 내 바로 실력이 돼버리거든요.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색소폰 학교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필히 그렇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
아시겠죠?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.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, 또 좋은 강의 영상들이 계속 나한테 메시지로 오니까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.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어요.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